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이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신경치료나 재치료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자료들,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아프시거나 아니면 치료 중간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신경치료 받았는데도 염증 붓기가 안 사라지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이신데 한번 이런 케이스를 보면 진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에 염증과 붓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신경치료를 현재 이 치아를 다른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 아래 제1대구치인데 신경치료를 계속 받는데도 염증이나 붓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엑스레이를 보자마자 이 치아가 아픈 건지 이 치아가 맞는 건지 이 뿌리 끝에도 염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감별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환자분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치과사들이 재신경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차피 신경치료하고 난 다음에 문제 염증이 생겼는데 그거를 재신경치료 내가 해도 이 염증이 과연 나을까? 이게 신경치료 한 치아가 이렇게까지 통증을 유발을 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급성 치수염이나 환자분이 통증을 굉장히 호소하실 때 확률적으로 높은 건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 맞을 수는 있어요. 여기 살아있는 치아가 신경이 죽어가면서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되는 것들이 극심한 통증이고 급성으로 찾아오는 건데 아주 가끔씩 면역력이 낮아지거나 할 경우에는 신경치료로 인해서 만성염증이던 게 급성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대해서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치아는 이미 건드려졌으니까 이 치아가 어떤 상태였는지 처음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팠는데 이 치아를 잘못 치료한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치아가 치료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치료가 됐고 하지만 이 치아까지 본래 치료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환자분의 통증의 원인은 이 치아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신경치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여기 뒤에는 이제 신경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어차피 마무리 해야 되니까 뒤에 것도 마무리를 우리 병원에서 하길 원하셨고 앞에 거를 갖다가 재신경치료 시작을 했더니 이제 밑에까지 신경만 찾아주니까 팔칼칼칼 피고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엄청나게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고름까지도 다 빼내주고 깨끗이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놓으면 이제 명확하게 신경만이 뽕뽕뽕뽕 이렇게 이제 찾아진 거고 나중에 치료를 마무리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신경치료가 마무리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신경치료를 할 때 많은 영상이나 자료들이 있는데 이 초록색 이런 마스크 초록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구강 내와 이 신경관 내부를 격리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신경치료를 하셔야지 격리하지 않고 입안에 침이 질질질질 다 여기로 계속 들어가는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격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치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패가 일어나는 게 신경치료인데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경치료에 대해서 자신있게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러버댐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단계에는 굉장히 귀찮고 또 추가적인 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하지만 격리를 하면은 입안에 침이나 혀나 근육이나 이런 조직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술자 입장에서도 신경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러버댐이라는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것도 안 하고 신경치료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신경치료를 깔끔하게 했더니 이제 환자분이 해피한 거죠. 안 아프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르코니아를 깔끔하게 씌워가지고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치료 전이고 치료 후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뼈가 생기는지는 한 몇 달 후 6개월 1년 뒤에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이런 팔로업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기존의 자료를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아, 이 환자분이 꼭 우리 병원에 다시 와서 사진을 찍기를 바라지만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안 아프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환자들 중에서 좋은 케이스들을 갖다가 제가 꼭 이어서 좀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니다.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저희도 그렇고 환자분들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노력을 할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심지어 10년까지도 잘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아, 치아 안 뽑고 살렸더니 저렇게 오래 쓰네? 나도 살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치과사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접하게 되면 아, 나도 저런 치료가 옳은 치료니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분들이 저는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 길게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치료했더니 힘들게 치료했더니 결국엔 뽑고 임플란트 가는 게 아니고 잘 쓰고 있더라. 이런 영상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있을 때 신경치료를 있을 때 단순히 명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치아에 대해서 치료를 들어가야 되지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여기 아프다고 하니까 여기를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원인과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단을 할 때는 영상, 뭐 CT가 필요하면 CT를 꼭 찍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낄 필요가 없어요. 각종 검사를 다 실행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진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해요. 환자분, 지금 제가 이거는 좀 헷갈립니다. 좀 더 기다리시죠.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좀 더 명확해져요, 증상이. 그러면 그때 치료를 들어가는 게 안 건드려도 되는 불필요한 치료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치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